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토크청 고품격 소셜 토크쇼 예시의 토크청입니다. 진행을 맡은 토크청의 김구라, 가슴으로 노래하는 심사관 박성우입니다. 박수까지 쳐주시고 감사합니다. 예. 자, 요즘 그 대한민국을 전 세계에 널리 알리고 있는 우리 아이돌 그룹 있죠? 방탄소년단 BTS인데요. 자, 여러분, BTS가 세계 시장에서 벌어들이는 수익이 얼마나 되시는지 아십니까? 작년 한 해 동안에 월드 투어 티켓 수익만요, 약 800억이라고 합니다. 자, 다큐멘터리 영화는 미국에서 개봉한 지 4일 만에 약 40억 원의 수익을 냈다고 하고요. 그 한 경제연구소에서 분석한 자료에 의하면 BTS가 앞으로 연평균 5조 원 넘는 수익을 벌어들일 거라고 합니다. 이야, 대단한데요. 자, 이렇게 우리 저 BTS의 사례를 통해서 보더라도 알 수 있듯이 국내 시장을 넘어 해외 시장을 개척하고 이 사로잡는 일은 경제적인 측면에서 볼 때 그 효과가 정말 어마무시합니다. 상표 분야에서도 마찬가지인데요. 해외 시장을 사로잡고 있는 상표권 하나가 열 상표 부럽지 않을 정도인데요. 그래서 오늘은 상표 분야의 BTS를 꿈꾸는 분들을 위해 내용을 준비했습니다. 자, 바로 해외 상표권 확보에 관한 얘기인데요. 자, 얘기를 나눠주실 분 모셨습니다. 자,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기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국제상표 출원 심사팀의 김탁영 사무관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우리 김탁영 사무관님. 그 혹시 드라마 제빵왕 김탁구 씨하고는 뭐 관계가 없습니까? 관계가 없냐는 질문을 많이 듣고 있습니다. 네.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아니요, 제가 볼 때는 그 집의 장남이 김탁영, 그다음에 뭐 차남이 김탁일. 그러니까 김탁구의 제일 그 맏형이 김탁영 씨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방송을 나온다고 하니까 주위 분들이 뭐라고 말씀을 하시던가요? 방송에까지 나오는 사람이랑 같은 사무실에서 근무하게 돼서 굉장히 영광이라고 하면서 떨지 말고 잘 하고 라는 경쟁의 메시지를 주셨습니다. 또 그렇군요. 예. 정말 그 분위기가 훈훈한 팀 같은데요. 자, 그럼 국제 상표 출원 심사관은 도대체 어떤 부서인지 좀 간단하게 설명을 해주시죠. 우리 국제 상표 출원 심사팀은 이름 그대로 외국에서 출원된 국제 상표의 심사 업무를 하는 부서인데요. 네. 마드리드 의정서의 절차에 따라서 외국인이 한국에 출원한 국제 상표에 대해서 등록을 해줄 것인지 말 것인지 그 여부를 판단하는 실체 심사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부서 이름 앞에 국제가 붙은 거 보니까요. 아무래도 그 국제적인 업무를 주로 하시는 그런 부서인 것 같은데요. 외국어 능력은 물론 뭐 뒷받침이 되어야겠죠? 제가 뭐 외국어를 그렇게 잘하는 편은 아니지만은 그래도 외국 출원인과 와이프 쪽에 보내는 각종 통지서를 영문으로 작성을 해야 되다 보니까 아무래도 어느 정도의 영장 능력은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잘 모른다 이런 분들이 참 잘합니다. 예. Anyway, well, from now on, let's begin to the talking about the. 자, 우리 방송 이제 글로벌 세계적으로 나가야 됩니다. 예, 영어로 방송할 수 있는 그날이 오지 않기를 바라면서. 네. 자, 그럼 우리 김 사무관님과 함께 본격적으로 얘기를 나눠볼 텐데요. 자, 해외 상표권 확보 중에서도 강조하면서 얘기할 게 있다고 했었는데요. 예, 해외 상표권을 확보하는 방법 중에서도 간편한 마드리드 출원 방법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그 해외 상표권 확보 방법을 얘기하기 전에 그 해외 상표권을 왜 확보해야 되는지 그 이유부터 한번 짚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예. 아시다시피 글로벌 경쟁이 날로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네. 소비자들은 당연히 자신이 선호하고 믿을 수 있는 상표를 먼저 선택하게 되는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해외 시장을 선점하려고 한다면은 진출하고자 하는 국가의 상표권을 확보를 해서 자신의 브랜드를 보호하는 것이 이제는 선택이 아닌 필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러면 해외에서 상표권을 확보하려면 어떠한 방법들이 있습니까? 해외 상표 출원에는 크게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하나는 전통적인 방법으로 현지 대리인을 통해서 그 나라에 직접 들어가서 그 보호받고자 하는 개별 국가에 직접 출원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네. 또 하나는 마드리드 의정서에 의한 국제 출원 방법인데요. 각 나라별로 직접 출원하는 것은
반드시 그 현지 국가의 그 현지 대리인을 선임을 해야 되기 때문에 많은 나라에 출원하는 경우에는 각 나라별로 대리인 선임에 대한 비용 부담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그렇네요. 그리고 출원서를 작성할 때도 각국의 현지 언어로 일일이 작성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 마드리드 의정서에 하는 국제출원은 한마디로 말하면은 다국과 일출원 시스템입니다. 하나의 국제출원서를 하나의 본국관청, 즉 출원인 국적국의 특허청에 제출하고 네. 한 번 수수료를 납부함으로써 다수의 지정국에 출원을 할 수 있습니다. 각 지정국에서 심사 결과 거절 이유가 있는 경우에만 현지 대리인을 선임하면 되기 때문에 대리인 선임 비용을 줄 수 있는 거죠. 네, 그렇군요. 출원 서류 작성도 네. 영어, 불어, 스페인어 중에서 출원인 국적국에서 정하는 하나의 언어로 어허, 네. 작성해서 해외 상표 출원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네. 참고로 우리나라의 경우는 영어를 지정하고 있습니다. 네, 지정으로 하네요. 이 밖에도 네. 상표권 권리관계의 변동사항도 일일이 다 각 개별국에서 직접 처리를 하지 않고 와이포 국제상무국의 국제등록부를 통해서 네. 일괄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장점도 있습니다. 그렇군요. 마치 그 본인 중에서 인터넷 강의 방송을 듣는 그런 착각에 빠질 정도로 귀에 쏙쏙 들어오네요. 그렇다면은 공부 많이 했습니다. 네. 이 두 가지 방법을 비교하면은 뭐 결국은 이 마드리드 국제 상표 출원이 확실하게 간편한 거는 뭐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인데요. 정말 간편한 해외 출원 방식이기 때문에 그렇네요. 최근 15년 동안 전 세계 마드리드 출원이 연평균 6%가 넘는 증가율을 기록할 정도로 네. 각 국가에서도 활발하게 활용을 하고 있는 제도입니다. 그렇군요. 자, 그런데 그 이제 우리 시청자분들 중에는 말이죠. 왜 하필 그 스페인의 수도인 마드리드냐. 이런 궁금증을 가지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겠는데 왜 그 마드리드라는 도시의 명을 사용하게 됐나요? 아, 마드리드 의정서가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채택돼서 그 협약이 협약이 국제 회의가 거기서 됐다는 거군요. 예, 예. 네. 참고로 우리나라는 네. 2003년에 마드리드 의정서에 네. 가입했습니다. 네. 계속 여러분 듣고 있자니까 저는 왠지 계속 공인중개사 인강을 듣고 있는 기분인데. 자, 그러면 그 해외 출원을 신청하고픈 나라, 즉 그 지정국가는 그 마드리드 의정서에 가입돼 있는 103개국 모두 다 지정해야 됩니까? 그럼 자기가 원하는 뭐든 그게 나는 이런 나라들만 하겠다 하고 무슨 제한이 있는가요? 네. 일단 지정할 수 있는 국가 수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특별히 네. 없습니다. 네. 그런데 뭐 진출하지도 않은 국가에 대해서 일부러 추가되는 비용을 들여가면서 그렇죠. 굳이 그 나라에 진출 상표 진출 안 하는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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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 할 필요는 없겠죠. 그렇죠. 네. 네. 자기가 필요한 국가에 지정을 하면 되겠죠. 그렇죠. 참고로 네네. 그 최근 15년간 제가 통계를 뽑아봤더니 네네. 우리나라에서 마드리드 출원을 할 때 가장 많이 지정한 국가가 네. 중국. 아, 중국. 예. 중국, 미국, 일본, EU 등이었습니다. 우리나라가 많이 예. 하는 우리나라 사람들. 예. 그렇군요. 예. 그럼 그런 지정국에는 구체적으로 뭐 어떤 상품의 상표를 출원하게 되나요? 아무래도 한국이 좀 강점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는 그런 분야의 제품들이 좀 많은데요. 예. 뭐 예를 들면 반도체, 디스플레이, 네. 스마트폰 같은 전기, 전자, 통신 장비 분야에 대한 출원이 가장 많았고요. 네. 그다음에 뭐 의류, 신발, 모자, 그런 것에 관한 상품, 또 뭐 K-뷰티 영향을 받은 뭐 화장품. 세제 분야의 출원도 많은 편입니다. 네, 뭐 중국 분들 난리 나죠. 저희 나라요. 예, 뭐 화장품 사기 바쁘죠. 예. 네. 자, 그럼 반대로 외국에서 우리나라를 지정국으로 한 마드리드 출원도 있을 텐데 어떤 나라들이 우리나라로 국제 출원을 많이 하는지요? 그것도 궁금하네요. 예, 출원인 국적별로 한번 살펴봤습니다. 네. 그랬더니 미국이 가장 많더라고요. 그다음으로 독일, 일본, 프랑스 순으로 많이 출원이 됐습니다. 그렇군요. 외국에서는 그러면 어떤 상품의 상표들이 출원이 우리나라에 출원이 되고 있나요? 외국도 마찬가지로 네. 전기전자 통신장비 분야에 대한 출원이 가장 많습니다. 네. 또 그리고 의류, 신발, 모자, 그리고 디자인, 연구, 또 IT 서비스업 그 분야에 대한 출원도 좀 많았습니다. 그렇군요. 아무래도 외국 기업들은 그 우리나라 한국에 대한 IT 산업, 전기전자 통신산업 분야나 패션 산업 분야 그런 시장에 좀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자, 이렇게 그 출원 관련 자료만 봐도 글로벌 경쟁이 정말로 치열하다는 것을 느껴지는데요. 자, 우리 BTS처럼 우리나라의 상표들도 해외 시장에서 대활약하는 그날을 기대해 보겠습니다.
김춘수 시인의 꽃이라는 시가 있죠.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 그는 다만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았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그는 나에게로 와서 꽃이 되었다. 자, 이 꽃이라는 이름을 통해서 보잘것없었던 존재가 의미 있는 존재로 거듭날 수 있다는 그런 내용인데요. 자, 우리나라의 상표들도 해외 상표권 확보를 통해서 자신의 이름을 알리고 미친 존재감으로 활짝 피울 수 있기를 기대하면서 오늘 4시에 특허쇼입니다. 여기서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진정한 발명가가 되는 그날까지 특허청의 이름을 걸고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